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역사회 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자, 저는 수업하는 중에서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문제풀이 할 때예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조금 이론을 공부했거든. 그리고 나름대로 좀 알고 있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왠지 자신이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약간 설레임을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만큼 가르쳐줬는데 얼마나 문제를 풀 수 있을까라고 약간 설렘을 갖고 오는데 이것도 잠시 좀 이따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데 나는 분명 이렇게 외웠는데 이건 또 뭐지? 그러면서 의아해하는 눈빛이 보여요. 그러면서 점점 울적해지는 거죠. 그런가 동시에 저는 쾌감을 느낍니다. 아, 이분이 아직도 이런 걸 모르시는구나 이러면서 쾌감을 느껴서 나중에 결국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갈 때는 저는 계속 흥분해 있고 여러분들은 울적해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분들은 울기도 하시더라고요. 야올르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역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는요. 이론하고 문제 푸는 눈이 따로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론만 갖고는 글이 써있는 이론만 갖고는 절대로 해결을 못할 것들이 문제풀이거든요. 문제풀이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머리를 방향을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 거를 문제풀이하면서 이제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이 꽤나 두꺼울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론을 아예 통째로 이제 갖고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론에 있는 거를 모두 가로놓기를 할 거예요. 가로놓기를 해서 이론을 잊어버리지 않게끔. 그러니까 문제풀이 하다 보면 또 암기했던 걸 막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이론도 보면서 문제풀이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양쪽으로 할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론을 잊어버리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두꺼울 거고요. 그러면 일단 잔소리 요 정도로 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처음에 보시면 그 기출된 문제를 한번 봤습니다. 기출된 문제를 봤더니 맨 위에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유인물에 보시면 박스가 있을 텐데 제일 문제가 많이 나왔던 거는 간호과정 개념 이론. 그러니까 이론하면 우리 간호 이론 아실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이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구나 보시면 되는데 지방에서는 9문제 나왔습니다. 결국 20문제 중에 9문제는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서울도 역시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평균 한 7문제 정도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쪽 부분이 제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서도 또 문제 풀 때도 또 희한하게 좌절을 느끼는 부분 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행정 부분이 그 다음 순서, 그러니까 예전에 역학 쪽이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행정 부분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어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보건소에 이제 실습 지도를 가면은 보건소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제발 행정 쪽 좀 키워주세요.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행정 쪽에 힘이 좀 있으면 보건행정 하는 팀들하고 어깨를 대등하게 맞닿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간호사들은 능력은 많은데 행정을 모르니까 맨날 저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행정 쪽을 좀 부각시켜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행정 쪽에 문제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역학이고요. 역학은 워낙 유명하니까 특히 역학에 대해서는 시간적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평균 뭐 두 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긴 해요. 2점 몇 문제. 자, 그런데 환경이 점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환경 부분이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환경 부분이 안 나와서 저도 이론할 때도 환경이 그렇게 시간적 투자를 안 했는데 여기 한번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올해 환경 부분이 문제가 나올까 봐 아주 겁나 죽긴 합니다. 근데 기출 문제를 보시면 예전에 환경 쪽의 문제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다시 나올까 봐 겁나긴 하는데 하여튼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와 환경이 이렇게 많이 나왔었구나라고 감탄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산업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 산업이에요. 물론 서울 쪽에서는 이번에 희한하게 한 문제도 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 이제 산업 쪽이고 근데 환경과 같이 안 나오는 게 학교 쪽이에요. 학교 쪽이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싶었더니 보건교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건교사 쪽에서 워낙 학교 문제를 많이 하니까 우리 쪽에서는 아예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것도 저는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보건교육도 그래도 뭐 평균 한 두 문제 정도는 나오는구나 하시면 되고 그거 외에 모자보건 인구는 계속 끊임없이 한 문제 정도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호 같은 경우도 원래 좀 많이 나왔거든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서울이나 지방에서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고요. 한때 유행을 했던 게 재난 간호 쪽이었습니다. 근데 재난 간호 쪽이 조금 이제는 한가치긴 해요. 그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법규를 따로 제가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본 건데요. 법규 쪽이 대부분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가 한 세 문제 정도까지 법규 문제가 점점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법규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일 겁니다. 이게 이제 점점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쭉 보시면서 어느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어느 쪽은 조금 그 내려놔도 되는지, 이걸 좀 분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바로 문제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유인물을 보고 문제 풀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편하겠죠. 일단 유인물을 먼저 볼게요. 1번 문제 봅니다. 보건정책의 결정 과정, 이거 제가 이론할 때도 외우시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첫 번째만 비워놨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가 이제 정책 결정, 그리고 세 번째가 결정을 했으면 이제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하고 종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제일 처음 단계가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정책의제 형성 단계. 정책의제 형성 단계는 말 그대로 정부가 요번에 무슨 문제 해결할까라고 문제를 이렇게 초이스하는 그 과정을 정책의제 설정 과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정책의제 설정 과정 시험 문제 나왔고, 나머지도 단계는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두 번째 단계인 정책 결정 과정은 다시 두 단계로 나뉘거든요. 정책 형성, 그리고 나서 정책 채택. 그래서 다른 뭐 우리 그 대학에서 배우는 간호학책에서 보죠. 지역사회 간호학책에서는 정책 형성과 정책 채택 단계가 정책 결정 과정이다라고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요 정책 결정 과정 안에 두 개가 포함이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 정책 형성, 정책 채택이 두 단계가 여기 들어가는구나.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집행, 평가, 종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우리 그 보건,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관련된 법이 거의 11개, 12개 정도 되는데 그 법의 목적을 쫙 모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근데 한 번만 나왔으면 내가 이해가 됐는데 두 번 나왔습니다, 벌써. 그러면 더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는데, 이거 법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럼 목적에서 키워드가 되는 그 단어를 하나 뽑아내면 보고 갖고, 아, 이거 무슨 법이구나라는 걸 유추를 좀 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맨 처음 볼게요.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 의무 나옵니다. 그리고 국가 지자체의 책임 나옵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 가장 키워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나온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보건의료 기본법이요. 보건의료 기본법.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병원에 임상이 있을 때 국민의 권리 많이 보셨죠? 예, 뭐 화장실 벽에도 보고 국민의 권리에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나와 있는 게 보건의료 기본법.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보건소가 나와요. 이게 가장 큰 힌트예요. 보건소가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뭐예요? 지역보건법이 되는 거죠. 지역보건법.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거는 목적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목적을 따로 외우라라고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건데, 국민이 해야 되는 게 두 개 있고 국가가 해야 되는 게 두 개 있습니다. 자, 국민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건강에 대한 가치, 건강 엄청 중요한 거야. 그리고 책임의식, 그 책임은 나한테 있어. 요 두 개를 심어주기 위해서 국가가 하는 거 두 개 있습니다. 바른 지식 보급, 그리고 자, 여건 조성, 이게 국가가 하는 거예요. 결국 네 개의 단어가 여기서는 힌트입니다. 건강에 대한 가치, 책임의식, 그리고 바른 지식 보급, 여건 조성. 이게 무슨 법일까요? 국민건강증진법. 그 유명한 국민건강증진법. 자, 그다음에 그다음 밑에 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 감염병. 거기서 보면은 뭐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염병 예방법이겠구나라고 느끼실 거고, 그다음에도 힌트가 후천소 면역결핍증 예방이야. 그러면 당연히 후천소 면역결핍증 예방법이겠구나. 그다음에 그 밑에도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 수단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역이겠구나라고 느끼실 거고, 자, 그다음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대요. 무슨 법? 의료법이에요. 이게 의료법. 그렇죠? 그 다음에 응급인 거 분명히 눈에 보여요.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 누가 봐도 이거는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밑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 혈액관리법. 그러니까 혈액관리법이겠구나 느끼실 거고. 그 다음에도 금방 눈에 보이긴 하는데 마약, 향전성 의약품, 대마. 그렇죠? 이거 무슨 법이에요? 뭐 마약과 관련된 법인 것 같아요. 맞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이에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자, 그 밑에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해서 예방도 해주고 진단도 해주고 치료, 재활, 그리고 출산, 사망, 건강 증진에 대해서 보험급여를 실시한대. 눈에 금방 보이시죠? 보험급여를 실시한대. 뭘까요? 국민건강보험법이죠. 국민건강보험법. 자, 그리고 마지막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 모성과 영유아입니다. 결국 엄마하고 아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모자 보건법이 되겠네. 자, 금방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강의 정의 요것까지도 같이 할게요. 자, 건강의 정의. 건강의 정의하면 항상 신경 쓰는 게 WHO. 느끼실 겁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 무슨 정 무슨 정? 신체적, 정신적, 또 하나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에 놓이는 것 얘기를 했고,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신체의 크기와 모양, 감각의 예민성. 그럼 이건 무슨 안녕? 신체적 안녕을 얘기하는 것 같죠? 신체적 안녕. 자, 5번 학습 능력, 합리적 사고 능력과 지적 능력. 무슨 안녕이에요? 정신적 안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감으로 잡으셔야 돼. 그 다음에 6번은 사회에서 그 사람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상태. 무슨 안녕? 사회적인 안녕을 얘기하는구나. 그쵸? 그 다음에 학자들의 건강의 정의가 여러 명 있었는데 이 중에서 요분만 꼭 외워두시라고 요것만 비워놨습니다. 자, 생활습관, 환경, 또 4번, 5번 요 네 가지가 건강을 좌지우지한대요.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나로 시작하는 사람인데, 나. 라논드. 그래서 라논드라는 사람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네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생활습관이라고 했거든요. 몇 퍼센트냐면 50%. 50%. 그리고 환경은 20%. 또 하나는 똑같이 20%로 한 게 4번, 동그라미 4번입니다. 이게 뭐냐면 인체 생리 또는 유전. 이라고도 합니다. 유전 또는 인체 생리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10%가 보건의료 시스템. 자, 라논드 기억하셔야 돼. 라논드는 네 가지가, 그것도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생활습관, 그 다음에 환경, 인체 생리, 보건의료 시스템. 자, 건강 개념의 변천입니다. 신체 개념이 심신 개념으로 바뀐 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요게 뭘로 바뀌었을까요? 뭘 바뀌었을까? 혹시 신체 개념은 심신이원법 기억하세요?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정신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다. 내 몸이 아픈 거는 내 의사가 고쳐줄게. 이게 신체 개념. 그런데 비해서 심신 개념은 몸과 마음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또 하나. 사회적인 안녕. 그러면서 세 개 묶어서 무슨 개념? 무슨 개념? 생활 개념. 생활 개념. 결국 동그라미 1번은 생활 개념 들어가셔야 돼. 생활 개념.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맨 처음에는 신체 개념이야. 요게 몸과 마음은 하나다. 심신 개념. 그리고 몸, 마음,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안녕까지 들어가는 게 생활 개념. 그래서 요 세 가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적인 개념이 있고 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정적에서 동쪽으로 갔을까요? 동쪽에서 정적으로 갔을까요? 정적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죠. 화살표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 그 다음에 병리학적 개념에서 무슨 개념으로 갔을까요? 병리학 하면은 내 몸에 균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거 병리학적 개념. 근데 이게 뭘 바뀌었냐면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럼 환경,
혹시 신체, 숙주, 병원체, 환경 세 개 뭘까요? 생태학적 개념 기억하시나요? 생태학적 개념. 그래서 생태학적 개념은 숙주, 병원체, 환경.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된 거죠. 그래서 병리학적 개념이 생태학적 개념으로 갔고요. 자, 요거 불연속에서 연속으로 갔을까요? 연속에서 불연속으로 갔을까요? 네, 그러니까 불연속이 있고 연속이 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불연에서 연속으로 갔을까요? 연속에서 불연으로 갔을까? 불연속에서 연속으로 갔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운명론 쪽 사고야. 네가 잘못해서 병에 걸린 거지 뭐, 네 팔자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지금은 건강권, 결국 사회적인 책임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사회적인 책임. 그래서 5번에 사회적인 책임을 써주시면 되고요. 제가 번호를 붙인 이유가 여기다가 글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다가 쓰셔야 돼. 그래갖고 딱 보고 답을, 이게 왜냐하면 한 번만 쓰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보시려면 답을 여기다 쓰지 말고 바로 옆에다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 개념 모형에 우리 분명히 배웠습니다. 자, 정신과 육체를 분리한 거. 무슨 모형?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다. 심신이원론. 뭐예요? 생의학적 모형. 생의학적 모형. 그래서 의사들은 지금도 생의학적 모형으로 예, 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생태학적 모형을 3개라고 그랬습니다. 7번, 8번, 9번이에요. 7번은 개인 또는 집단의 습관, 체질, 유전, 이런 것들이 들어가. 그러면 이건 뭐예요? 숙주지? 숙주. 그 다음에 8번은 병원체 특성이니까, 아, 8번은 병원체를 얘기하는구나. 그럼 9번은 뭐겠어요? 환경이죠. 숙주, 병원체, 환경. 세 개에 대해서 얘기한 모델이 생태학적 모델. 그 다음에, 자, 11번입니다. 자, 선천적 소인, 후천적 소인이니까 이거는 숙주를 얘기를 하죠. 12번은 환경이죠. 자, 13번 가장 중요시 되는 거. 요게 개인 행태지. 개인 행태. 결국 숙주, 환경, 개인 행태가 중요시 여기는 걸 무슨 모형이라고 할까요?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죠. 이거 다 배웠습니다. 저 기억이 흐릿할 뿐이에요. 사회 생태학적 모형. 그 다음에 아무래도 중요한 건 총체적 모형이겠죠. 자, 총체적 모형은 네 가지가 건강을 좌지우지한다고 했습니다. 14번은 뭐 집어넣을까요? 환경. 그렇죠. 환경. 15번은 예, 생활습관. 생활습관. 자, 16번은 질병 발생에 영향을 주는 내적인 요인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인체 생리. 인체 생리. 그다음에 17번은 포괄적 개념으로 예방적 요소, 치료적 요소, 재활적 요소 등이 다 포함되는 거. 요게 우리가 알고는 보건의료 시스템, 보건의료 체계를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모형 좀 기억하셔야 돼. 생의학적 모형, 생태학적 모형, 사회생태학적 모형, 총체적 모형. 자, 그 다음에 혹시 프리든 건강 영양 피라미드 기억하세요? 우리 이론할 때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층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밑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요 위로 올라갈수록 개인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했었던 거. 근데 요 다섯 개 층 중에 요 아래층하고 요 위층은 좀 기억을 하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제일 아래층이 18번입니다. 제일 아래층. 요게 뭐냐면 사회 경제적 요인이에요. 아, 사회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구나.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다음 2층이 환경 조성, 3층이 예방, 4층이 인상적인 개입, 그다음 맨 꼭대기층이 상담과 교육이에요. 그래서 제일 아래층하고 제일 높은 층 하나씩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 사회경제적 요인, 상담과 교육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도 같이 볼게요. 지역사회 역할.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7번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문제 들어갈게요. 자, 지역 간호사의 역할입니다. 자, 뭐 직접 간호 제공자 뭔지 아실 거고 교육자도 아실 거고 일단 다 웬만하면 알 것 같은데 한번 보긴 할게요. 1번 볼게요. 지역사회가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갖게 하는데, 아, 자기 건강관리 능력이라는 건 셀프케어지. 그렇지. 자가 간호 능력을 갖게 하는데 필수적 역할. 아,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말 그대로 셀프케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문제 발생 시 스스로 건강정보와 적절한 보건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주는 간호사의 역할. 뭘까요?
교육자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교육자 뭐 알려줘서 그 주민이 스스로 셀프케어 등을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교육자 역할입니다. 자, 두 번째는 대상자에게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준대요. 그래서 중요한 역할, 계기를 마련해 준 중요한 역할인데 이를 통해 대상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요구를 스스로 정확히 알고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뭔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네. 뭐를 통해서? 이게 상담이에요. 상담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상담갑니다. 자, 3번. 간호사들의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맞아요. 대상자들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시범을 보이게 된다? 뭘까요? 예, 역할 모델이에요. 역할 모델. 자, 네 번째입니다. 어떤 자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스스로 정보를 얻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자, 스스로 정보를 얻는 능력이 생긴다는 게 여기 힌트인데 말 그대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안내하고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네, 훈련시키는 거죠. 말 그대로. 뭐죠 이게? 잘 모르시겠어요?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가 그냥 해결해 주는 것뿐이 아니라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땐 이렇게 하세요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알려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옹호자 대변인이에요. 그러니까 옹호자 대변인이니까 대신 얘기해 주는 건데 그냥 대신 해결해 주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예,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옹호자. 자, 5번입니다. 자, 여기는 뭐가 말이 많은데 옆에 가시면 상담, 치료, 조언 등의 직접적인 실천 그리고 비공식적, 공식적 자원을 연계, 조정하는 간접적인 실천 두 가지가 있네. 직접적으로 실천하기도 하고 또 조정해주는 간접적인 실천을 하고 이거를 통해서 지속적인 관련 모든 거 다 해주는 것 같은데요. 뭐죠? 이게 사례관리자예요. 사례관리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이 역할로 인해서 지역사회 간호사에게는 기본 간호술부터 전문 간호술까지 요구된대요. 기본적인 것뿐이 아니라 전문적인 것까지 간호술을 해결해야 되고 뭔가 다 있네요. 뭐죠 이거? 네, 직접 간호제공자. 직접 간호제공자. 자, 7번입니다. 이건 금방 쉬울 것 같은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검진을 관련 기관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 연결시켜 준대요. 예, 자원 의뢰자. 자원 의뢰자. 자, 8번입니다. 정기적인 산정 간호, 건강한 영유아 간호, 예방 접종도 하는데 변비 설사와 같은 경미한 건강 문제 해결. 예방 접종 하는 사람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세요? 예방 간호사 중에서 유일하게 예방 접종 하는 사람.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이라 그랬죠. 그럼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은 무슨 역할이에요? 1차 간호 제공자지. 1차 간호 제공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건강을 위해 적합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동기를 촉진시켜주고, 보건의료를 위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변화시키게끔 하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는 사람 병원에 가게끔 도와주는 거죠. 뭘까요? 변화 촉진자가 된다. 네. 여기서 봤고.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풀 때는요, 여기에서 나 답 맞췄다. 이 문제 안 볼 거야. 아니라 다른 보기들도 다 봐야 돼. 다른 보기 보고 보기 중에 하나 또 모르는 것들이 없으면 안 되겠죠. 다 보기의 내용도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첫 번째입니다. 앤더슨이 제시한 보건 정책 과정 중에 정책 당국이 심각성을 인정해서 해결해야 하는 정책 문제를 선정하는 단계. 아, 문제를 뽑는 단계네요. 그 문제를 뽑는 단계 뭐 있었어요? 정책의제 형성 단계. 답은 1번이고 이거 순서 기억나세요? 제일 처음이 정책의제 형성 단계. 두 번째가 뭐였어요? 정책 결정이지. 세 번째가 집행이고 평가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정책 결정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 자, 다음에 해당되는 법률이요. 자, 이 법은 보건소 등 힌트 나왔습니다. 보건소 등이에요. 뭐예요? 답은? 지역보건법.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요. 자, 3번입니다. 이거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히트 나왔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럼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무슨 법? 보건의료기본법. 네, 답은 1번인 거죠.
자, 4번입니다. 자, 인력과 법적 근거를 바르게 연결한 겨. 이런 것들도 나서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어느 법에 나와 있어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농특법이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아닙니다. 자, 보건관리자 혹시 아세요? 보건관리자는 산업장에 계시는 분들이죠. 결국 이거는 무슨 법이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자, 보건교육사라고 아시죠? 보건교육하는 사람. 그렇죠?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진진법에 나 있는 거 맞아요? 네, 맞죠? 결국 농특법에서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그리고 국민건강진진법에서는 보건교육사. 예, 이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정전문 간호사 무슨 법에 나와 있을까요? 가정전문 간호사. 의료법에 나와 있습니다. 또는 전문 간호사 자격 인정에 관한 규칙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거나. 근데 여러분 그냥 의료법으로 외워주세요. 왜냐면 규칙하고는 좀 달라서. 그래서 가정전문 간호사는 의료법에 나와 있어요. 답은 3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야.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보건관리자, 보건교육사, 가정전문 간호사 다 알고 있는 분들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어느 법에 나와 있는지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5번입니다. 캐나다의 장관이었던 라논드 보고서에는 건강에 결정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제시했다. 자, 네 가지 기억하시죠? 제일 큰 게 뭐였었는지 아세요? 생활 습관.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환경, 인체 생리. 마지막이 보건료 시스템이었거든요. 결국 아닌 거는 3번이 되죠. 교육 정도. 자, 6번입니다. 건강 형평성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만을 모두 고르면 건강 형평성이 뭔지는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 형평성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 근데 이거는 그냥 상식 아니에요? 일단 지역별 다 봐야 되겠죠. 그렇죠? 또 소득 수준별 당연히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직업 유형별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리고 교육 수준별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럼 건강형평성 수준은 다 포함되네요. 근데 거기에 성별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별 남녀 형평성 그런 거는 이런 뭐 그런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성별이나 이런 건 없는데 지역별, 직업 유형,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은 건강형평성 수준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도 보시면 되고. 자, 근데 형평성에 대해서는 좀 깊게 들어가면 진짜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슬쩍슬쩍만 나오고 아직 깊게까지 문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문제 때 이 형평성을 좀 더 깊게 다룰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 하여튼 답은 일단 4번이고. 자, 7번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입니다. 천천히 읽도록 할게요. 코로나19 사태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방치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지역사회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신체장애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호흡기 등의 건강상태와 정신건강상태를 확인하였다. 그러면 어때요? 일단 상담자는 아닌 것 같아. 이제 뭔가 확인한 거니까. 그리고 사례관리자는 워낙 여러 가지 행동을 많이 하니까 웬만하면 사례관리자인 것 같긴 하는데 교육자도 아니죠. 왜냐면 상태를 확인하였다라고 했거든요. 변화촉진자도 일단 아니지. 그렇지?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2번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보면 보기 중에 사례관리자가 나오면 웬만한 모든 걸 다 아니까 일단 4번하고 나머지는 아닌 것만 체크하시면 돼. 그래서 답은 역시 2번. 이것도 쉽게 나왔을 겁니다. 자, 8번에 보시면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조종자입니다. 조종자. 자, 대상자의 행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혹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역할이 무슨 역할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변화 촉진자지. 변화 촉진자지 조종자는 아니지. 그렇죠? 그러면 조종자가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조종자는 어떤 일은 뭐 전문가끼리 이렇게 중첩이 돼, 어떤 일은 또 등한시해. 이거를 저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일이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등한시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조종하는 걸 조종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일단 1번 답이 될 것 같고요. 자, 2번 의뢰자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상자를 적절한 지역사회 자원이나 기관에 연결해주는 역할. 의뢰자 괜찮지요? 네, 2번은 맞습니다. 자, 3번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원을 비용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아, 욕구 충족하고 자원을 비용 효과적으로 사례관리자 괜찮지 않아요? 사례관리자는 원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뽑아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원도 찾아내서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비용 효과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자, 4번. 지역사회 인구 집단 중에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 및 특정 질환 이환자를 발견했대요. 그럼 사례 발굴자. 괜찮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구나. 이것도 역시 쉽게 답은 고르셨을 것 같아요. 자, 9번입니다. 자, 보건소 A 간호사는 간할 지역의 결혼 이민자 여성의 출산율이 타 지역보다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관찰 지역 내 산부인과 병원이 없음을 확인했대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접근에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결혼 이민자가 출산율이 높아요. 그럼 당연히 산부인과 병원이 있어야 되는 거 맞지? 출산율이 높으니까 이거는 그 사람의 권리입니다. 권리. 그런데 절차에 따라 결혼이민자 여성의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 필요성을 보고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럼 보고했으니까 보고자인가?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지. 이 사람의 권리를 찾아주려고 노력을 한 거지. 그렇죠? 그러면 권리를 찾아주는 게 뭐였었어요? 이게 옹호자죠. 또는 대변자지.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다른 게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직접 간호제공자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변화촉진자도 아니에요. 변화촉진자를 병원에 찾아가게끔 하는 건데 그런 건 아니에요. 협력자? 협력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려나? 근데 필요성을 보고하였다니까 협력자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답은 2번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아, 요게 이게 이 상황의 권리를 찾아주는 건지 아닌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가 출산율이 높아. 그럼 당연히 병원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병원이 없어. 그럼 권리를 찾아주는 게 대변자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보면서 이게 권리가 맞아? 그리고 권리를 찾아주는 역할을 했어? 그럼 이거는 옹호자지라고 자꾸만 보고 힌트를 좀 두시면 돼요. 그럼 10번도 볼게요. 자, 4번. 간호직 공무원 A씨는 지체장애인 B씨의 대사증후군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영양사 운동치료사 팀회의를 실시했대요. 팀회의를 실시했으니까 이거는 협력자겠구나라고 느끼실 거고요. 그다음에 4번입니다. 가정 방문을 실시한 A씨는 B씨에게 식이조절을 포함한 대사증후 관리 방법을 설명하였다. 설명한 거니까 이거는 교육자겠죠. 결국 답은 1번이에요. 협력자, 교육자. 네, 이것도 답은 쉽게 고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11번입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사가 복잡한 재반 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 벌써 힌트 다 나왔어요.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대. 그리고 이런 질병 관리 이외에도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대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뭐예요? 물어보나마나 사례 관리가 되는 거지. 사례 관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관리 쪽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잠깐 유인물 좀 볼게요. 사례관리 쪽이 시험 문제가 많이 은근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예전에도 이론할 때 얘기했었었나요? 이 사례관리 잘하는 게 사회복지사잖아요. 근데 사회복지사가 제가 정말 감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그 구청장을 모셔놓고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가 이제 자기 한 일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우리 간호사들의 특징 뭐예요? 통계. 그래서 뭐 몇 년도에는 이렇게 있었고 환자가 이렇게 많이 내원해고 저쪽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표를 해놓고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통계 막 이런 거. 근데 사회복지사는 갑자기 딱 나오더니 PPT 자료를 사진 하나 딱 보여주는데 뭐지 저게? 이 사진에 뭐가 되어 있냐면 자기가 근무하는 건데 큰 막대기가 하나 있는 거예요. 큰 막대기 하나. 그래서 저게 뭐야? 근데 여러분들 이 막대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뭔데요? 뭔데요? 이랬더니 그분이 그 정신 쪽에 관련된 사회복지사거든요. 정신과 환자가 액팅아웃을 할 때 막을 수 있는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막대기 하나 갖고 내 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청장이면 어때요? 그 사람부터 도와주고 싶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사들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요게 잘하는 게 그래서 이 사람들 축구 보면 사례 관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디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어떻게 있다면서 그 사진만 보여줘. 그러면 구청장이 저 할머니 도와드려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도 마인드를 바꾸기 시작했어. 우리도 사례 관리 쪽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바꾸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례 관리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신경 써줍시다. 자, 사례 관리 볼게요. 개념 보시면 다양한 문제와 함께 사회적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포괄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다 있습니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겁니다. 지역사회 보호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목적을 뒀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2번 보세요. 사례관리자로서 지역사회 간호사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상담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이런 직접적인 실천과 함께 자 공식 비공식 지원을 연결해주는
그래서 간접적인 실천, 아까 읽었던 기억나시지? 직접적인 실천, 간접적인 실천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사례관리자 역할이 이렇게 많아요. 직접 서비스 제공, 그래서 옆에 쫙 써 있습니다. 간접 서비스 제공, 쫙 써 있습니다. 통합 서비스 제공, 결국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게 사례관리. 자, 그럼 사례관리 흐름이 있어요. 자, 계획, 개입, 초기 접촉, 사정, 점검입니다. 순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지? 그쵸? 순서 한번 할 수 있을래나요? 순서 할 수 있을래나요? 제일 먼저 무슨, 어떤 것부터 먼저예요? 자신 없으면 밑에 것부터 보고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자, 위에서 찾아 쓰시는 거예요. 사례를 발견해서 스크리닝을 통해서 판단하고 사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접촉, 접수 단계 어느 단계? 이게 초기 접촉 단계. 제일 처음 단계가 초기 접촉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개입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강점을 파악하고 공식, 비공식적 지지를 검토하는 절차이다. 욕구, 문제 사정, 우선순위, 지원 사정, 장애물 사정. 뭐예요? 사정이죠. 사정. 초기 접촉이 제일 처음이고 두 번째가 사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별적인 맞춤형 목표 설정과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이죠. 계획.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부 자원의 획득을 위한 직접적 서비스 제공, 그리고 간접적 서비스 제공으로 나눠진다. 이게 개입이에요. 개입. 그 다음에 5번, 서비스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모니터링 하는 것. 뭘까요? 점검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재사정, 종결입니다. 다시 순서 정할 수 있을까요? 자, 제일 처음 뭐예요? 초기 접촉. 그 다음이 사정. 그 다음이 계획. 그 다음이 개입. 그 다음이 점검, 재사정. 순서 외우셔야 돼. 시험 문제도 나왔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평가도 있긴 합니다. 재사정 종결의 평가. 그 다음에 우리 16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문제로 들어갈게요. 지역사회 간호 역사입니다. 꼭 외워야 되는 연도는 다 비워놨어요. 근데 결국 다 비워놨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몇 개나 알고 계시는지 처음부터 모르게 하겠구나. 윌리엄 라스본 기억하시죠? 윌리엄 라스본 하면 보건소의 효시라고 표현했거든요. 요거는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1859년입니다. 1859. 릴리안 와일드 기억하시나요? 라스본은 영국 사람입니다. 근데 와일드는 미국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와일드한 사람이다. 말 타고 돌아다녔다. 막 이렇게도 표현했거든요. 요게 1893. 1893. 두 개 외웠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거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 59년, 93년입니다. 1800. 세 번째는 확실히 외우셔야 돼. 로손복 아시죠? 로젠버그. 로젠버그가 태화 여자 간의 모자 보건 사업을 실시한 거 몇 년? 1923년. 1923년. 자, 그 다음에 보건후생부 내에 간호사업국이 개설됐어요. 이게 간호라는 이름으로 조직이 하나 생긴 건 처음이었습니다. 미 군정시대 46년이에요. 46년.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자, WHO 창설 몇 년? WHO 48년 4월 7일이죠. 48년 4월 7일. 이거는 설마 아시겠지? 보건소법 56년. 56년. 산업재해보상법, 이것도 아시겠지? 64년. 64년. 학교보험법 제정, 67년. 이런 것도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분야, 그때는 전문 간호사가 아니라 분야별 간호였거든요. 분야별 간호 안에 보건 간호사 제도가 마련돼서 임상 간호사보다 자격 기준을 더 강화한 거. 요게 73년.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보건 간호사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건 73년. 이건 절대로 알고 계셔야 돼. 의료보험, 의료보호 두 개가 세워진 거. 그래서 제가 쌍뭐라고 얘기도 했는데. 예, 쌍7년. 77년이죠. 77년. 자, 이것도 아셔야 되겠죠? 농특법 공포된 거. 예, 농촌특별조치법. 80년. 80년.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81년입니다. 81년.
그 다음에 얘도 군단위 보건소를 대상으로 통합보건사업이 시도된 거 85년. 군단위 대상의 통합보건사업. 그래서 통합보건사업이 뭔지 아시죠? 방문 가면 혼자서 다 하는 거지. 뭐. 모자보건도 하고 노인도 하고 다 하는 거지. 이게 85년입니다. 자, 국민연금법이 제정이 된 거. 우리나라 잘 살게 된 거. 88년. 88입니다. 88올림픽. 얘는 진짜 아셔야 돼. 전국민의료보험 언제? 89년이죠. 89년. 그리고 산업안전보험법의 개정으로 보건관리자로 계칭이 됐대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역할을 한 거지. 이때부터. 항상 우리 독자적인 역할을 한 게 90년 이후거든요. 이게 90년입니다. 90년.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우리 보건교사가 예전에는 말도 안 되게 체육교사 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독립적인 역할을 한 게 역시 91년. 그러니까 90년은 산업보건에서의 독자적인 역할이고 91년은 학교에서의 독자적인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방지협약, 이거는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92년. 92년. 자, 이것도 아셔야 돼. 국민건강증진법. 몇 년? 95년. 95년. 그 다음에 교토의정서, 얘도 시험에 나왔거든요. 교토의정서 97년, 97년입니다. 그 다음에 의약이 분업이 됐고, 요게 이제 직장 가입자고 지역 가입자가 통합이 된 게 있었거든요. 이거 1차 통합, 2000년, 2000년. 보건교사, 예전에 양호교사가 보건교사 계층이 된 게 2002년, 2002년. 그 다음에 아까 직장 지역가입자가 통합이 된 1차 통합이고 지금은 2차 통합, 아 3차 통합이구나. 재정 통합이니까. 재정까지 통합된 거. 2003년이죠. 이게 3차 통합이고. 전문 간호사가 지금의 13개 분야로 딱 확정이 된 게 2006년입니다. 2006년. 그 다음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된 거. 2007년. 이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2007년.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한번 외워주시라고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국이 개도국에 집중. 이때 우리나라가 포함이 됐거든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통합건강증진사업.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몇 년? 2013년이요. 2013년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반드시 외우라는 거 몇 개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외우시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연도가 외워지더라고요. 거기서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일단 책으로 들어갈까요? 문제로. 자, 12번입니다. 사례관리 흐름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새로운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는 단계, 새로운 사회망 지지,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는 단계, 평가 단계는 아닐 것 같은데. 무슨 단계예요? 그러니까 자원을 이용해서 이 사람한테 사회적 지지망을 만들어줬어. 그럼 언제일까? 일단 초기 접촉은 아닐 것 같고, 사정도 아닐 것 같고, 계획 단계일래나? 지지망을 구축해준 거잖아. 예. 개입 단계겠지. 액션을 취한 거잖아요. 근데 개입 단계겠지. 수행 단계가 되는 거죠. 네, 평가라는 게 틀렸고 다른 것도 볼게요. 2번 사례를 발견해서 스크리닝을 통해서 판단하는 단계는 초기 접촉 단계. 맞죠? 그 다음에 서비스와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했어요. 점검. 맞죠? 사정 단계에서 문제점을 파악하는 건 동시에 강점을 파악해야 된다. 맞죠? 답은 1번. 자, 13번입니다. 자, 사례관리자 역할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권력의 배분을 위해서 의사결정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건 괜찮은데 권력의 배분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마음에 안 들고. 자, 두 번째 대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료 수집, 계획 수행, 평가 과정 맞지 않아요? 네. 세 번째 법적 근거에 의해서 대상자 입장을 지지한다. 이거 솔직히 사례관리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법적 근거에 의해서 대상자 입장을 지지하는 게 무슨 역할이에요, 솔직히? 네? 옹호자 아니에요? 옹호자? 예, 이건 확실히 옹호자의 역할이거든요. 사례 관리자가 역시 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건 정확하게 옹호자 역할이잖아.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만약 2번이 아니라면 3번도 답이 되긴 해. 옹호자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근데 2번이 정확하게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으니까 답은 2번인 것 같고요.
자, 4번 최소 비용을 들어서 최대 효과를 내도록 한다.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 비용 효과적인 측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맞잖아요. 근데 반드시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돈을 조금 들여서 가장 큰 효과를 얻는 게 좋긴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여기서 가장 옳은 답을 고르라면 답은 2번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조금씩 조금씩 좀 마음에 걸리는 거고. 자, 5번도 보세요. 대상자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대상자의 행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유도한다?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 촉진자잖아요. 결국 3번하고 5번은 정확하게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 거고 1번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고 2번하고 4번은 예, 뭐 맞는 거긴 하는데 가장 정확한 정답은 2번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옳은 거를 고르시면 돼요. 답은 2번. 자, 14번입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이 인간의 권리를 찾도록, 자, 권리를 찾도록 그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대상자의 유익을 위해 활동한다. 예, 권리입니다. 뭘까요? 옹호자, 대변자를 얘기를 하죠. 답은 1번. 15번, 자, 흡연 대상자의 금연 의지를 갈수록 동기를 유발하고 금연 행위를 지속하도록 도와주는, 뭐요? 동기를 유발하는 거. 뭘까요? 변화 촉진자. 답은 3번이 되죠. 자, 16번입니다. 자, 역사를 시간순으로 바르게 연결된 거. 이런 것들은 정말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데. 자, 4번,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으로.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몇 년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예, 81년이지. 자, 아까 지금 했잖아요. 유임을 보시면서 하세요. 못 외웠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 제정된 게 81년이에요. 맞지? 그렇죠? 그래서 81년. 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으로,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몇 년? 2007년. 언제 시행됐는지 혹시 아세요? 2008년에 시행됐어.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정한 것도 외우시고 시행한 것도 외워라라고 했거든요. 2007년, 2008년입니다. 자, 4번 국민건강진흥법이 제정이 됐대요. 몇 년? 95년. 95년. 자, 4번 의료법의 개정으로 전문 간호사가 13개 분야로 확대된 거. 아까 몇 년? 2006년이었습니다. 2006년. 그렇죠? 그러면 제일 먼저가 4번이네. 그리고 4번인가? 그렇지? 아, 다지 다. 다. 그리고 4번 4번. 결국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연도 외우셔야 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17번도 보세요. 또 나오잖아요. 자, 순서를 바르게 나열된 거. 보건소 기반 전문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시행된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 자,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 아까 몇 년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얼른 보셔야 돼. 자꾸 눈도장 찍어야 돼. 맞춤형 2007년이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된 거랑 똑같아요. 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도 이게 확실히 시행이 됐구나. 2007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전 국민을 위한 의료보험 시행 89년. 89년. 자, 국민건강진흥법 제정 95년. 95년. 그리고 농특법 제정 80년. 80년. 그렇죠? 그러면 답은 2번이 되죠. 맞죠? 리을, 니은, 디귿, 기어. 자, 답은 2번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다 연도를 외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외우다 보면 쉬워져요. 자, 지역사회 간호의 시대적 흐름과 관련된 설명. 자, 지금 90년, 1900년대는 방문 간호. 1900년에서 60년은 보건 간호. 60년 이후는 지역사회 간호거든요. 그럼 이거는 한국의 역사예요? 외국의 역사예요? 예? 90년, 1900년, 60년, 60년 이후 이렇게 나눈 거. 외국의 역사지. 그럼 한국은요? 한국은 어땠어요? 제가 45년을 끊었다 그랬잖아. 45년, 45년 이전. 그렇죠? 그리고 45년에서 80년 했죠. 근데 80년 이후 이런 식으로 나눴었죠. 우리는. 그래서 이때가 방문이고 여기가 보건. 그리고 여기가 지역사회. 이렇게 변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의 역사입니다. 한국의 역사 45년, 45년에서 80년, 80년 이후. 이거는 외국의 역사고. 자, 4번에 보세요. 한국의 로선복이 태화여자 간의 보건사업부를 설치한, 아까 로선복이 태화여자 간의 보건사업부 설치한 게 몇 년인지 기억하세요?
23년에 있었었죠. 24년. 매뉴얼 세 번째 보시면 23년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1923년. 그러니까 요는, 얘는 1923년이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돼? 1923년이니까. 나에 들어가야 돼. 가가 아니라.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라논드 보고서의 역량을 받아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건강증진 사업이 활성화되었다. 라논드 보고서? 몇 년이에요? 라논드 보고서 아예 안 가르쳐 드렸는데? 라논드 보고서? 잠깐만요. 아까 라논드 하면서 제가 아예 안 가르쳐 드렸죠. 자, 라논드가. 라논드. 아, 거기다 쓰셔야 되겠다. 라논드가 요 얘기를 한 게요. 아까 라논드 거기 있을까요? 두 번째 이쪽에 있을래나요? 학자들의 건강에 정의하면서 라논드 보이시죠? 그래서 건강이 네 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몇 년이냐면요. 1974년이에요. 1974년. 자, 요겁니다. 그러면 1974년이니까, 74년이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1974년. 다에 들어가야 돼. 다. 틀렸습니다. 자, 릴리안 와일드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간호하게 뉴욕 헨리가의 구제사업소를 설립한 거. 아까 제가 분명히 써놨을 거예요. 그쵸? 요거 몇 년이에요? 1893년.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에 들어가야 돼요. 다 틀렸습니다. 그럼 다네. 미국의, 아, 사네, 사. 미국에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의 도입 이후 가정 간호 활성화 됐다. 그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몇 년인데? 이게 1965년이에요. 1965년. 그러니까 다에 들어간 거 괜찮죠? 1965년이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아, 결국 이거는 다 외워야 되는구나. 릴리안 와일드도 외워야 되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도 외워야 되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조금만 쉬셨다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